이번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인가 두 개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CSS 요것을 쓸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는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대개 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불러와서 이용하게 됩니다.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W3 School. 여기서 프레임워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 렐, 스타일시, 그 다음에 href에서 요 주소, 내가 가져올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주소를 지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W3 컨테이너, W3 그린 이런 걸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접 구현할 거 없이 이렇게 예쁘게 펼쳐지죠. 그렇죠?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칼럼 3개였다가 다시 칼럼이 이렇게 블럭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W3 CSS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의 경우 이제 부트스트랩을 쓰죠. 여기에 부트스트랩입니다. 부트스트랩은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AJAX는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또 부트스트랩 min.js CSS, 그죠? 미니멈이란 말입니다. 최소 크기. CSS와 JS를 가져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JS 클래스나 CSS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고, 일정한 크기 이상에서는 요 데스크탑 화면 그리고 태블릿 화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부트스트랩도 쓰지 않을 거고, 우리 코스에서는 우리는 이따가 나중에 앵귤러를 쓸 겁니다. 앵귤러 머티리얼 디자인을 쓸 거예요. 머티리얼 디자인이 부트스트랩보다도 기술적으로 훨씬 더 현대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CSS 그리드, 바로 다음 섹션에서 공부할 CSS 그리드와 같이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부트스트랩보다 확실히 확연하게 빨리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